기대는 사실상 컸으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대구산업단지가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안동만큼 유일하게 대구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수상동, 수화동 공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이전할 수 있는지, 또 이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산업단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공업단지를 왜 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상, 수화동 공업단지 현황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다면 신산업단지는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해야 될지, 또 폐산업시설은 공업단지를 이전하면 그 자리는 그럼 뭐가 없을 것인지 미리 연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없애고 옮기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동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수상동은 안동의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도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죠. 그런데 남안동에서 과거의 안동 관문은 남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산동 쪽으로 뺏긴 현상이 생기는 거죠. 남안동에서 고개를 넘어 들어오면 많은 경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안동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의 외곽 지역이 지금이 도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외곽 지역으로 복합적인 시설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황선이 이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주황선이 이설된다는 것은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황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설해도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황선이 이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상동 지역은 주황선으로 인해서 단절이 된 구간이 많아요. 이러한 단절된 구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전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고는 안동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럼 산업단지를 왜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 이전을 하려면 대체 부지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중공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점진적으로 이전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대마 관련 산업, 물산업,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을 유치할 때 안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늘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낙동과 모를 가지고 구미치수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안동물을 가지고 저끼리 싸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대구와 부산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냥 물 주는 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수돗물을 만들어서 팔면은 우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눈물을 가져야 되느냐? 안동댐과 인마댐에 맑은 물을 보존해야 되죠. 보존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규제, 맑은 물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제의 천국 속에만 살아가고 있고 그 반대의 극부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안동 시민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마 산업. 대마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도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마가 신약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될 때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업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소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되겠죠. 공장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수상동 공업단지 현황을 보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것이 수상동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자동차 정비 공장, 레미콘 또는 유통공에서 뭐 주물 공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부라고는 이제 마디락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보면은 대부분이 일반 공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한동병원 근처로는 이제 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연 녹지와 그 다음에 이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동 지역은 하수종을 처리장이 있고 쓰레기장이 있고 뭐 골재 등이 하는데 자연부락은 무주부가 있는 이런 상태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이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급단지의 긍정적인 수상동, 수화동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앞에 행복이 흐르는 낙동강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죠. 산책로도 있고 체육시설, 휴식공원, 수중부 등이 있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백합골이나 마지막골, 무주부 주변의 아름다운 산림 자원들도 많이 공급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잘 살려내면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보면은 강에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는 곳이 수상동이에요.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무분별한 강판, 도로가에 잡초, 거의 6.25 전쟁 나가지고 폐허가 된 것 같아요.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은. 왜냐면은 공장도 문을 닫기 시작하고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지역을 안동 경제의 동력으로 이끌어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상동, 수화동 지역이 안동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단지를 어쨌든 이전하려면은 대체 산업단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이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접근성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환경성. 접근성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느냐, 철도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느냐, 항공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느냐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청을 이전할 때 안동과 예천이 1순위로 됐습니다. 5개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가 1등이었어요. 그만큼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잘못되어버리면은 나중에 개발과 분양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에요. 일단은 땅값이 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기업이 오려면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땅값이 싼 곳에 가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당 40만 원에 넘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최고의 적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성입니다. 개발 제한 요소가 없어야 돼요. 접근성 좋고 땅값도 싼데 개발이 안 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안동의 동서남북으로 다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최고의 적지가 안동에는 남안동 IC1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약 100만 평이 안동의 산업단지의 최고의 적지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 모든 교통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항공교통, 군위의선까지 거기서는 20분만 갑니다. 철도교통망, 고속도로교통망, 아주 IC하고 변경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성, 땅값이 안동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요.
평야지대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개발 제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구지를 선정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은 이와 같은 산업단지가 하루아침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의 개발 트렌드는 어떠느냐? 그럼 지금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 환경형 기존 산업단지는 비용 절감, 기업 중심, 공급자 중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및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요. 이제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을 지어도 이제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지어야 되고, 그 공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 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컨셉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 정말 공장이라도 외부에서 보면은 그곳이 공장이 아닐 정도로 정말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있는 이러한 컨셉으로 지금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용도 특화 방향은 뭐로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수상동, 수화동에 있는 기업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쪽 이전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든지 수상동, 수화동이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강제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면 가지 말아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아무 기업이나 막 그러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대마 산업, 그 다음에 농식품 관련 산업, 일반 제조, 신재생, 즉 낙동강 하류의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고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하류지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안동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말마다 생기니까 말마다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 산업단지 안에 직접 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는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제조 유치에는 그 땅값 대신에 싸게 공급을 해요. 이런 차별화된 전략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폐기물 소각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기존의 산업단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플랜이 있어야 되죠. 지금 안동 기차역 옹천에서부터 군산까지 38km 구간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플랜이 없고 무조건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뜯어내야 되면 뜯어내고 보강을 해야 보강을 해야 돼요. 아무 계획 없이 뜯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되겠다. 새로운 산업단지 만들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단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 개인과 우리 안동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건가 고민을 해야죠. 그냥 뜯어내고 원룸 짓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청 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룸 짓으면 결국은 절단망합니다. 그 말이 현실로 왔죠. 처음에 원룸 짓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원룸 짓는 사람은 전부 안동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 사람이에요. 지어서 모두 누구한테 팔았어요. 안동 사람들 다 팔았어요. 지금 원룸이 반값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러한 악순환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표현산업시설 외국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대박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흐려서 아파트 지어서 성공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건 됐어요. 성공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문화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례를 보면은 베이징의 다산쯔 798 예수구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수상동 공업단지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이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업 공장은 돌아가고 어떤 기업은 문 닫았어요. 그래서 문 닫은 공장을 뭐로? 예술단지로 바꾸어서 관광객들이 미어터집니다.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 뭐 하면 돼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뭐냐?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역사의 문화유산이고 자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안동기차역처럼 뭐 없으면 무조건 뜯어내버리죠. 뜯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정말 아시아의 최고의 중심지로 지금 현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냐? 서울의 성수동 공업단지였어요. 지금 현재 이 사진이 뭐냐면은 자동차 정비공장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서울 아무래 성수로 바꿔놨어요. 화장품 체험하고 전시 체험 판매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요. 정비공장이 이와 같이 탈바꿈을 해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비공장 문 닫았어요. 그러면 일단 건물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죠. 그러면 결국은 원룸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겁니다. 여기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비공장을 그대로 살려둔 채 약간의 리모델링만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가면은 정비공장에 사용했던 각종 기자재들도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의 F69스타일. 이것은 거대한 기업입니다. 와이어 공장입니다. 이 와이어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죠. F1963은 F는 팩토리, 공장의 약자입니다. 1963년도에 건물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장에 지금 카페, 서점, 갤러리, 복순도가 공연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창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이 역사적인 건물을 널리 후손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 F63, 과거 와이어 공장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이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F1963을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폐해 산업시설들이 이와 같은 용도로 씁니다. 조치원의 정수장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고 난 다음에 뭐냐? 정수장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녹색 정원, 놀이 정원, 카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시대가 웃음은 시대가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늘 도시 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안동의 도시 재생은 어떠냐? 도시 개발이죠. 재생이라는 미명하에 있는 것 다 부숩고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타이틀은 재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재생은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재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산의 하수정말 처리장. 우리 안동에도 지금 하수정말 처리장이 있어요. 주변에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옥동에 있는 사람들도 냄새나서 못 산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어떻게 되냐? 악취를 제거하고 지금 곧 있으면 오픈을 하는데 2층에는 하수정말 처리장은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옥상에는 애견 카페가 들어가는 거죠. 정말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장이 이와 같이 지금 탈락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 감저. 감저는 제주도 방언으로 고구마 공장입니다. 고구마 전문 공장.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전문공장의 역사 속에 코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뭐로 바꿔놨냐? 카페로, 갤러리 이런 걸로 바꿔놨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차를 마시러 가고 과거의 전문공장이 어떻게 생긴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됐어서 유휴 공간을 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좋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 빛의 벙커. 이건 벙커입니다, 벙커. 그래서 국가통신시설인 벙커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간을 부수지 않고 이와 같이 미디어 파사드로 고갱이나 고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폐산업시설이 이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문화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강화도에 가시면 꼭 조향방직을 들러보십시오. 우리 안동에도 경상섬이라는 방직 공장이 만약에 지금 있어서 이와 같이 변신을 했더라면 용성지역이 달라졌을 겁니다. 조향방직 건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저런 간판을 보면 무조건 뜯어내버리고 현대식으로 바꿔버리죠. 있는 간판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카페 갤러리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그리고 울뚝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울뚝 위로 보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꿀뚝이 화장실로, 컨테이너 박스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그 화장실은 미술관, 박물관 이상의 전시물이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땡기고, 우리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 수상수화동, 그러면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가야 될까?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전할 때부터 고민이 돼. 그래야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다 밀어붙이고 아파트를 지을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을 잘 살려서 수상동, 수화동, 공업단지는 안동 경제의 근간입니다. 거기에 계셔서 일하셨던 분들이 오늘날 안동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분들의 가업을 어느 순간에 없애버릴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결혼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가다가 아니다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상수화공업단지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과거에는 공업단지로서의 안동경제를 이렇게 봤다면은 이제는 문화창작소로서의 안동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부분이 개인사유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동시가 어느 공공기관이 전체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기는 문화적으로 폐산업시설이 단순한 폐산업시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낙동강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시민힐링공간 관광객이 안동을 찾을 수 있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과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동 공업단지를 오늘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당장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즉 공존하는 거, 공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될 건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수동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고 못 바꿉니다. 현재.
그래서 폐산업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문화공간으로 쭉 바꿔와서 결국은 그 전체가 뭐가 되느냐? 상업시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수상동 지역은 문화공업단지로 만들고 그냥 거기에는 공장들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수화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아름답잖아요. 저는 마을을 만드는 이러한 특화 전략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상동은 대부분이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느 공장 한 개가 비었어요. 단독주택 아파트를 지었어요. 옆 공장에서 매연, 소음, 분신이 나오는데 시끄러운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꿔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안동병원 옆에 코롱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주거지역인 중공업지역인 아파트를 지었죠 지금.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대형 덤프차가 따라서 못 산다, 뭐 공장이 시끄럽다 이런 자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업단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계획할 때는 주변 환경도 함께 고려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거환경이 되면 모든 것이 주거환경의 요건에 딱 맞을 때 바뀌어져야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들어올 때는 몰라요. 살아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시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현재 일반 공업지구가 되어 있는 것을 좀 중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 완화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수상동에는 이제 서서히 변하고 오는 거죠. 경찰청이 경찰서가 내는데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이 좀 더 바뀌겠죠.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상문화공업단, 수상동은 문화공업단이긴 한데 그러면은 수상동 앞에 낙동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경관지역의 조그만 낙동강 바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공장처럼 느껴지는 건 이것을 어떻게 낙리단길이라는 이름은 낙동강의 군치와 도로의 노대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 많이 오고 돈 되면 만들지 말아라 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건가? 한 곳만 샘플링해서 지나면 옆에다 자꾸 붙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리, 우리 경주의 항일한 길이죠. 대박이 나버리죠. 이러한 거리를 우리 여기에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기존 건물을 그대로 놔둘 때 가치가 있어요. 그걸 부숴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정말 옛날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야만 관광객들에게 감성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경주 항일안길에 사람이 오는 이유는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도로를 잘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한 때 오감만족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성 공장을 만든 거죠. 폐 공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금 이한 파주에 있는가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러한 공장이 도색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 안에서 미디어 파사드 연출도 할 수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해녀의 부엌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한번 들어갈 때 5만원, 6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건 뭐냐? 해녀들 창고. 창고 가지고 극장식 레스토랑 해녀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다음 밥을 팔아요. 그럼 우리 안동에는 어느 공장을 가지고 종부의 법을 만드는 거죠. 종부들이 나와서 음식도 만들면서 공연도 하면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자 이런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가서나 먹을 수 있는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해녀의 구역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에 창고. 창고 안에 들어가면은 극장식 레스토랑 되어 있어요. 해녀들이 직접 나와서 해산물 잡은 걸, 뭐랄까, 재료를 소개해주면서 공연도 같이 있게 드리면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누가 한 사람만 시도를 하면은 성공하면 옆에 쭉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사이 카페죠. 카페 만들어서 성공하니까 모두가 우호적성 카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물론 문제는 있어요. 나중에 특화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 사람에서 잘 되면 옆에 인접해서 자꾸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수상등의 공장을 가지고 밤의 미술공장. 밤이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암흑 천이잖아요. 온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와서 난리가 나겠죠. 큰 돈 안 들이고 만들어지는 거죠. 건물 벽에 이와 같이 쏘는 겁니다. 그냥 빛을. 소스로 만들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은 레미콘 공장대로 비료 공장은 비료 공장 각각의 특화된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것을 연출을 수상동 전체 하면은 밤이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뭔가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바꾸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바꾸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비 공장을 가지고 안동 역사 정비 공장, 기존의 정비 공장 지금 많이 있잖아요. 결국 옮겨 가야 돼요. 나중에는 옮겨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안동의 역사를 한 곳에서 다 살피는 역사체험관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신생교복 가방점은 파주에 있는 헤이발이에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연 예술 공장, 폐 공장의 유휴 공장을 가지고 자동차 극장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거의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약간의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5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집에 그것이 바로 안동의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보존해야 돼요. 간판이 있으면 간판이 찌그러지고 녹이 슬었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공장에 있는 나사모 볼트 하나도 모두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화동 쪽으로 가면은 정말 수화동 쪽에 가면은 아래쪽으로 가면은 정말 강변이 아름다워요. 이러한 강변을 열빛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 숲속 정원도 만들고 강수영장, 복합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앙실에다가 대규모 전국대회가 유치하는 종합스포츠단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이 나겠죠. 뭐 이런 플랜을 만들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포츠 종합시설을 만들면 뭐가 되느냐? 전국에 있는 스포츠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어요. 시설만 좋으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앙실에 매연이 나고 비싼 먼지가 날린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중무 쪽에는 정말 안동에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저는 마을이 좋기는 좋은데 도심과 거리가 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러나 수화동 지역은 병원도 가깝고 도심하고 가까워요. 이런 곳에다가 정말 한 번쯤 살고 싶은 꿈의 그림 같은 그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리버 빌리지를 만들어서 저는 분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안동 시민도 갈 수 있고 외지에 있는 출항기사들도 안동으로 유턴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상동과 수화동은 정말 뭔가 색다르게 일단 공업단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지금 안동시민 모두가 새로운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공업단지 이전해야 된다.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랬지
어느 누구도 전력 투구한 사람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쉬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말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안동의 간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만큼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과 함께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면 충분히 안동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우아에서 70년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35년을 살고 죽어버리고 싶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35년을 더 살고 싶은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35년 동안 쓴 부리를 바위에 깁니다. 다시 새 부리가 나면 새 부리로 발톱을 또 뽑습니다. 다시 발톱이 나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다시 낡아빠진 깃털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깃털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30여일의 고독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는 독수리의 삶에 비유하면 35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꾸려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35년을 어떻게 수상소화동을 이끌어갈 것이냐.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민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폐허로 방치되어서 안동의 흉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인내하면서 수상동 공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고요. 결국은 안동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안동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고 개개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상동, 소하동 공업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는 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수상동, 수하동 공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상동, 수하동 공업단지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